우리 아이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드립니다. 꿈을 키우는 방송 교육의 신. 안녕하세요. 교육의 신 진행자 아나운서 김우정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각 연령대에 맞춘 교육 정보뿐만 아니라 입시 정보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시죠? 입시에 대한 고민을 싹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대치 입시 아카데미 김태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습 코칭, 뭐 생활기록부 관리, 입시와 관련되어서는 아주 정통한 전문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관련된 주제도 이러한 부분이겠죠? 학부모님들께서 입시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되게 두려워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정확한 전략과 그리고 정보를 알고 계시면 네. 충분히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입시를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알고 싶은 거. 네. 저희가요, 학교 생활기록부, 물론 익숙하신 학부모님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학교 생활기록부만큼 또 네. 입시와 관련된 부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생기부라고 하죠. 네. 이 생기부,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뭔가요? 지금 부모님들 좀 낯선 단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낯설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 때는 학교 생활기록부라는 것이 단순하게 학생의 어떤 전반적인 기록을 담는 자료였는데 현재는 학교 생활기록부가 대학 입시에서 아주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선발 방식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왜 중요한 거죠? 뭐 내신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정량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출결 그리고 비교과의 전반적인 상황과 행동 발달 상황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이 학교 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선발하는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는요 시험만 잘 보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점수 높으면 그 점수에 맞춰서 저희가 대학을 가면 됐는데 요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왔는지가 다 기록이 되니까 네. 어떻게 관리 하나가 진짜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시 제도요.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걸까요? 사실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했던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최근 교육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너무 뒤처진다라는 그런 원성이 많았습니다. 2015 개정학년부터는 입시가 좀 더 교육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시가 굉장히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들이 예전에 주입식 교육에서 원하는 인재상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융합형인 인간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는 지금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네.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 이런 말 있잖아요. 결국 아이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정보력이다. 네. 엄마가 정보력을 못 따라가면 그런데 어머니의 정보력이 예전처럼 단순한 입시 정보에서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정보력을 가지시려면 네. 가사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할 게 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 관련한 정보라든가 이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과 좀 상담을 하시거나 이런 방송도 네. 좀 잘 지켜보시고 네.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예, 조금 꼼꼼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잖아요. 네. 자, 대학 입시요.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요. 수능만 잘 보면 돼. 네. 그래서 왜 저희 맨날 이런 거 걸어놨잖아요. 달력, D-Day 며칠. 수능 공부만 열심히 했었거든요. 대학 선발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면요. 크게 수시와 정시 이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시가 저희가 말하는 수능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정시는 이제 100% 수능만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 방식이고 지금 오늘 말씀드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관련된 것은 다 수시와 관련되어 있는 입학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요, 이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수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상위권 대학들이
수시 전형 선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학생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네. 선발하는 학교의 어떤 방식이 수시 전형의 비중을 높이 두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최대 70% 이상을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은 수시 전형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먼저 네. 수시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저희가 정시는 간단했거든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수시 전형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수시 전형을 크게 나누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고 마지막으로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럼 현재 대입의 평가 방식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현재 대학 입시는 본인이 잘하고 있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이 결국 그 방향성인데요. 고교 내신에 집중을 해서 선발을 하는 과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학교 성적이죠. 네. 네. 그리고 학교 성적 외에도 비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로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평가의 방식에 넣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교 대학 자체에서 고사를 실시한 논술 고사라고 하죠. 논술 전형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어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특정 분야를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나눠져 있죠. 그럼 우선은 대입 전형을 기준 자체를 어머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아셔야죠. 네, 부모님 모두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학생부 관리를 해서 혹은 성적을 관리를 해서 대학 입시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정립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2015년에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개정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저희가 그 선발 기준으로 볼 때 현재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같이 반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모든 과목들을 정량화된 내신평가 9단계로 나누어서 평가를 받았다면 이제 2015 개정학년도부터는 이러한 상대평가가 절대평가가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아이들에게 경쟁이 아닌 본인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선정하여서 좀 자유롭게 본인의 어떤 그 과목을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평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절대평가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절대평가라는 것은 그 상대평가와 달리 학생의 어떤 숫자라든가 점수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대평가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정량화된 평가죠.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 수, 수강자 수의 4%가 1등급이고 네. 뭐 11% 누적으로 그럴 때 11%일 때 2등급이고 이렇게 정량화되어서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는 전체 성취도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생이 받은 원 점수에 비교해서 뭐 80점 이상이면 A등급 그리고 뭐 60점 이상이면 B등급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거죠. 네, 그런 변화가 굉장히 학생들에게는 경쟁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평가로 분류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량 평가에 있어서는 이 절대 평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제를 일성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좀 힘들어하실 수 있죠. 네. 어떤 문제점인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성취도 평가라는 것은 전체 수강자 수가 100명이면 이 과목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과목의 어떤 난이도 조절이라든가 그리고 학생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은 폐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어떤 과목은 너무 또 많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라는 평가 기준이 공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전체 수강자 숫자도 가늠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숫자가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구분을 해서 A, B, C를 줘야 될지도 고등학교에 일임하기 때문에 네. 각 고등학교마다 절대평가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각 고등학교마다 뭐 진로 지금
학습이라고 진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과 과목들을 뭐 경제 수학이라든가 고전 읽기라든가 이런 과목들에 정량되어지지 않는 평가를 어떻게 정량할 것인가가 지금 가장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혼합되어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고요. 네. 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기준의 해는 언제부터 지금 현재 있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들이 대입을 할 때 그때부터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고교 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부모님들은 좀 잘 들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교육제도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꼽고 있는 게 고교 학점제라고 들었거든요. 네. 고교 학점제가 뭔가요? 고교 학점제가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고 사실은 저희 그 입시나 교육업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전면 고교 학점제에 적용을 받습니다. 핵심은 절대평가가 된다는 거죠. 절대평가. 네. 그러면 지금처럼 상대평가가 네. 아닌 절대평가의 방식으로 본인이 진로를 결정해서 자기 진로와 적합한 과목을 들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파격적인 네. 취지의 교육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고교 학점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절대평가에 대한 선발 방식을 대학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인가. 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진로 과정이 개설된다는 것이 현행 학교에서 과연 가능하냐라는 문제 그리고 학생 중심의 학교 수업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취지겠지만 정말 학교 중심의 학생 중심의 수업 방식이 진행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 체제와 그럼요. 고교 학점제가 진행하는 체제는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점을 사실 안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앞서서는 학부모님들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선에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마저도요 네. 혼란스러운 정도일 것 같아요. 엄청 혼란스럽죠. 힘들어하십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교과 과목에 관련해서만 지금까지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가 네. 아니라 이 아이들의 그러니까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관리해주는 역할까지 모두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교 학점제의 키포인트는 진로와 적합한 자기 진로에 적합한 그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그런 과목이 없을 시에는 원격이나 지금 온라인 클래스처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를 다른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방식이 얼마나 실제적일까라는 그렇죠. 예, 퀘스천 마크를 할 수 네. 있죠. 네. 심지어 특정 과목에 몰릴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특정 학교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요 고교 학점제 저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해드렸지만 특징 세 가지 정도로 딱 압축해서 말해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교 학점제의 가장 좋은 점은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렇게 저희가 상대평가의 점수 위주 내신 성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과열된 경쟁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죠. 아이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고 것은. 원하는 것을 할 수 네. 있고 이런 방식에 대한 학교 문화 자체를 바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또 뭘까요? 이제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이걸 말씀을 드려도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네, 비슷비슷하고 네. 그래서 대입 용어집도 발간할 정도로 이 단어가 사실 익숙치 않기 때문에 낯선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기록부는 이 학생의 총체적인 학교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결사항부터 수상내어 그리고 진로활동에 해당되는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세부특기사항이라고 하는 네. 우리가 말하는 교과 각 교과의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세특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세특과 그다음 마지막에 독서활동 그리고 이 아이의 전체적인 인성이라든가 행동에 대한 부분을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행동 발달, 행동 특성에 대한 부분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한 11가지 정도의 내용을 다 담은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필요하죠. 3학년이 되어서 저 네. 수시 전형으로 대학 갈래요 라고 하고 그때부터 정리하기 시작하면은요 이미 늦은 거죠. 이미 늦었고
이게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중학교 때부터 이미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너무 필수가 된 거죠. 현재는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선차적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완벽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지금 초등 자녀분들 드신 어머니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초등 6학년부터는 공부가 중요한 건 당연한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로를 가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진로를 찾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예전에 이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강남 엄마 따라잡기. 네. 네. 그러면서 강남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입시 교육을 주변 지역에서 따라잡으려고 하는 노력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상위권 대학에서 어떠한 대학 입시들을 전형을 발표하느냐가 또 역시나 하위권 대학들로 당연하죠. 쭉 이어지죠. 네. 언제부터 도대체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의대를 가려면 네. 6살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6살이요? 네. 대표님 6살? 아직 6살 때부터, 말도? 네, 말도 못할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카이, 우리가 말하는 네. 스카이를 가려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뭐 이건 속설이니까 네. 그렇지만 그 정도로 이런 이야기의 그 기초는 준비하지 않고 전략을 짜지 않으면 원하는 목표,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잘 들으셨죠?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내신. 네. 내신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어머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하나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인데요. 그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네. 그 학교 전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평균이 얼마 정도이고 네. 학교별로 비교가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 내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방식으로 시험을 내는지 그리고 학교의 수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성적을 분포할 때 어떻게 분포도를 예측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 학교 알림에 굉장히 잘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본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저희 교육의 신에서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의 신에서는요,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궁금한 질문들 받고 또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외고에 재학 중인 고2 남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지금 그럼 자녀가 특목고를 재학 중이네요. 네. 자, 오늘 어떤 것들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그 항목이 좀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특히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궁금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세부특기 능력, 우리가 줄여서 세특이라고 합니다.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이 아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죠. 아. 예, 근데 이 세특이 왜 중요하냐면 네. 내신 성적이 고교학점제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절대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특기 능력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부특기 능력이라는 게 이 아이가 진로를, 학생이 진로를 자기가 어떤 과목에서 더 녹여내릴 수 있는지, 어떤 과목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서 활동이 이 세부특기 능력하고 연계되어서 네네.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더 심화를 할 수 있을지를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 또한 독서 활동인데 이 두 가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활기록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학생부 학교 생활기록부에 저희가 독서 활동을 적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진로를 이런 거를 선택했으니 그거 관련된 책 제목 정도 적고 네.
책 줄거리 어디 인터넷 찾아서 적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네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세부특기 능력과 독서 활동을 잘 매칭을 연계를 해서 이 아이가 본인에 관련된 진로에 심화할 수 있는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그리고 잘 쓴다는 것은 뭐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독서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드래그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본인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책이라던가, 그리고 그 책도 한 권이면 안 되고 연계되어 있는 책, 창의 융합형 인재는 연계되어 있을 수 좋기 때문에 한 권이 아니라 두세 권의 책을 가지고 국어면 국어, 뭐 수학이면 수학에 관련되어 있는 세부특기 능력을 적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차별화된 생기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기부에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의 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잘 키우실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건 진로입니다. 네, 진로를 정해서 이 학생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앞으로 교육이 많이 바뀐다고 해도 이 부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빨리 본인의 적성, 잘하는 부분, 그리고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고등학교 입시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지구력을 가지려면 정말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특히 좋아하는 과목에 중점을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지금 전화를 주셨던 내용이 그러면 생기부에서 도대체 우리가 뭐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시고 내신관리는 당연한 거고요. 네. 거기에 세부 특기 사항, 네. 그리고 독서 활동에 네. 조금 더 신경을 써라.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교육의 신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요, 교육의 신 검색하셔서 자,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치입시아카데미 김태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학교생활기록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저희가 지금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 상담해 주셨잖아요. 네.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설명회든 그리고 학생들 지도할 때 꼭 예를 드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내신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9등급 친구들은 굉장히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인데요. 이 학교 생활 기록부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9등급 학생인데 절대 사실 그 학생이 4년제 대학을 가기가 쉽지 않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굉장히 담임 선생님과 그 학교의 선생님, 그 동아리 선생님께서 써주신 그 두 줄로 인해서 그래도 그 지방에 있는 대학에 굉장히 좋은 학과에 진학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어떤 그 생활 기록부에 멘트가 있었냐면 굉장히 재밌는데 문관리부장이라고. 문관리부장이요? 네, 문관리부장이라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이동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문을 닫고 잠그고 하는 것을 문관리부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문관리부장을 3년에, 그러니까 3학년 동안 1년 내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관리부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학생이 조퇴를 해서, 아파서 조퇴를 해서 갔는데 다시 집에 갔다가 문을 닫을 시간에 밤 11시에 야간 자습을 끝날 때 다시 와서 그 문을 단속하고 갔다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성실성과 책임감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역량을 보는 대학에서 그런 인성가치를 좀 크게 보는, 크게 좌우하는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한 거죠. 아니 사실 네. 대외활동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대외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문관리부장. 네, 문관리부장. 네.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 네. 그 문관리부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꾸준함과 그렇죠. 성실성과 그리고 자기가 맡은 바에 대한 책임감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제가 야 너는 진짜 담임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하였지만 그걸 눈여겨보시고 그 한 줄을 써주신 선생님 덕분에 그 아이의 성실성이 이 학종의 굉장히 묘미죠. 그렇죠. 네.
인정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수시 전형을 해서 미라클을 바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베이스는 기초는 이런 관리를 본인 열심히 했다라는 거 꾸준하게 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좀 일선에서 학종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하지 않은 행동이라던가 또 읽지 않은 책을 뭔가 기재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됐었던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꾸준히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칭찬하시고 그것을 학생 종합부 그러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에 써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던 사례라고 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서 그냥 단순히 공부만 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대학을 가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갔고 지금은 정확한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내 아이에게 적합한 내 아이에게 맞는 입시 전형을 파악하고 그것을 좀 꾸준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은 어떤 정보들이 사실은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보시고 또 참고하시고 두드리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반드시 본인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태현 대치 입시 아카데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